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지난번 예전에 올렸던 기타 지판 외우는 법을 다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같은 강의를 올려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판 외우는 게그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다시 강조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5분 안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요약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꼭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지판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판을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기타 생활하는데 엄청 편리하기도 하고 기타의 확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즐거운 기타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한번 잘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꼭 지판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기타 지판을 첫 번째 외우는 방법은 일단 개방현의 개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자, 개방현이 뭐예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그런 것을 개방현이라고 그러죠. 자, 6번 줄부터 6번 줄이죠. 얘가 6, 5, 4, 3, 2, 1이에요. 그러면 6번 줄이 미예요. 그 다음에 5번 줄, 라, 레, 솔, 시, 미예요. 자, 이 미, 라, 레, 솔, 시, 미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입에 붙을 때까지 한 10번이라든가 20번 정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뇌이셔가지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개방현의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를 외운다.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지판 외우는 방법이에요. 자, 미, 라, 레, 솔, 시, 미예요. 자, 영어로 뭐 미, 이, 라, 에이, 레, 디, 솔, 지, 시, 비, 그 다음에 미, 이. 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건 급하니까 한글로 그냥 미, 라, 레, 솔, 시, 미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치면서 민민민미 라라라라 레레레레 솔솔솔솔 시시시시 민민민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크를 얼터네이트 피킹을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민민민미 라라라라 레레레레 솔솔솔솔 시시시시 민민민미 아시겠죠? 자, 미라레 솔심이에요. 자, 개반은 두 번째는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다. 프렛 한 칸의 간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미파와 시도는 반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규칙이니까 그것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다. 그래가지고 지판의 개이름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미랬죠, 아까. 그럼 파면은 반음이니까 프렛 하나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파가 여기가 된 거예요. 미파. 자, 이것도 다운과 업을 하고 있죠? 미파. 솔이면 솔. 라면 두 칸, 라에서 시는 두 칸, 시, 도는 한 칸. 그죠? 도가 6번 줄 8번 프렛이에요. 자, 도에서 레는 두 칸, 레에서 비는 두 칸. 그래서 저기 개방현 미, 그 다음에 여기 12 프렛의 미는 자, 같은 개명을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옥타브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가 여기 12 프렛 있잖아요. 점두개 있는 거. 그죠? 포지션 마크. 자, 여기 이렇게 잡아도 쭉 치면 미라레 솔시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다. 그거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 있잖아요. 각 줄의 도를 1초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도 2, 3분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집중해서 보시면. 그냥 도만 빨리 찾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미, 파, 솔, 라, 시, 도가 여기 있잖아요. 도. 자, 그 다음에 아까 라 했죠? 미, 라, 레, 솔, 시, 미, 라, 시, 도. 그죠? 도가 여기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레였죠? 그러면 레, 미, 파. 미, 파는 반음이에요. 미, 파, 솔, 라, 시, 도가 여기있네요. 그죠? 도. 자, 4번 줄 10번 프렛에 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솔이랬죠? 3번 줄은 솔, 라, 시, 도. 그죠? 여기 3번 줄 5번 프렛에 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줄은 여기가 시니까 도예요. 자,
1번 프렛, 여기가 도. 그 다음에 6번 줄과 1번 줄은 같은 개명을 써요. 그래서 아까 미라레 솔시미에서 여기가 미가 있고 여기 또 마지막 미가 있잖아요. 옥타브만 틀린 거지. 그쵸? 그래서 낮은 미, 높은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가 도면 여기도 도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1번 줄 8번 프렛이 도고 6번 줄 8번 프렛이 도예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도를 빨리 찾아볼까요? 아까 6번 줄의 도는 8번 프렛. 그죠? 5번 줄의 도는 3번 프렛. 4번 줄의 도는 10번 프렛. 자, 3번 줄의 도는 5번 프렛. 2번 줄의 도는 1번 프렛. 그 다음에 1번과 6번은 같은 개명을 쓰니까 8번 프렛이에요. 자, 이것을 1초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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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시겠죠? 가. 그 다음에 도 위에는 솔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도 위에는 솔이다. 볼까요? 자, 6번 줄은 그 위가 없으니까 5번 줄의 도가 어디로 했어요? 여기 있죠. 도. 그죠? 도. 그럼 그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줄의 도가 어디 있어요? 아까 10번 프렛이었죠? 자, 도 위에 솔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줄은 여기가 어디예요? 3번 줄은 여기가 도죠? 그러면 도 위에 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2번 줄 도. 자, 그 위에가 솔이에요. 자, 얘는 누르지 말고 2번 줄은 그 위에가 그냥 개방인 솔이니까 보고 알고 계세요. 얘만 틀린 거예요, 조금. 도, 솔. 그 다음에 1번 줄은 여기 도, 그 위에 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도 한 칸 옆에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니까. 그래서 도 밑에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개 이름을 금방 외울 수가 있잖아요. 도만 찾으면 도 한 칸 왼쪽은 시, 도 위에는 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개 이름을 외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도음을 어떻게 한다? 1초 안에 찾는다. 도 위에는 솔이 있다. 그리고 도 왼쪽에는 한 칸은 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찾았으면 자,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자, 6번 줄과 5번 줄을 최대한 빨리 외워야 되는데 6번 줄과 5번 줄을 계산에 의해서 만약에 외웠다 치면 어떻게 하냐면 자, 6번 줄 여기가 솔이잖아요. 미, 파, 솔이니까 자, 솔에서 두 칸 내려가요. 두 칸, 한 칸, 두 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 칸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가 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 이렇게 요 모양, 이렇게 보세요. 이런 모양. 여기가 솔이에요. 여기가 솔이고 두 칸 내려가서 두 칸 오른쪽 걸음 하면 여기가 솔이에요.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4번 줄이 외우기가 쉽잖아요. 여기가 라겠네요? 그럼 여기가 라. 그죠? 여기가 시면은 여기가 시. 이런 모양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 줄도 마찬가지예요. 5번 줄도 여기가 도면은 두 칸 내려가서 두 칸 오른쪽 가면 여기가 도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옥타브만 한 옥타브 올라간 거예요. 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번 줄과 4번 줄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6번 줄과 5번 줄을 최대한 빨리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두 칸 아래, 두 칸 오른쪽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1번 줄은 6번 줄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걔 이름이. 그죠? 얘가 도면은 얘도 도예요. 얘가 솔이면 얘가 솔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개명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옥타브만 틀리고. 자, 그런데 2번 줄은 특이해요. 2번 줄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도야. 도예요.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줄만 여러분들이 두 줄 밑에 두 줄 오른쪽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2번 줄은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번 줄과 5번 줄을 빨리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개명 이렇게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연습에 의해서 얘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딱 찍으면 아, 여기가 솔이구나. 아, 여기가 시구나. 여기가 레구나.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간단한 동요를 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동요가 학교종이에요. 자, 학교종 솔솔랄라 솔솔미 있잖아요. 그러면 솔 솔랄라 이렇게 제가 다운과 업으로 이렇게 치고 있어요. 솔솔랄라 솔솔미 개방현 솔솔미미 레가 없잖아요. 레는 여기서 치자고요. 레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음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 레미 미가 여기 미도 상관없잖아요. 미 도. 아시겠죠? 반복해서 이걸 6번 줄로 하시다 보면은 솔, 솔, 랄, 천천히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용해야만 여러분들 바로바로 계산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어요. 꼭 동요를 치셔야 돼요. 학교종도 상관없고 뭐 비행기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개 이름 있잖아요. 친숙한 개 이름 아마 70, 80, 90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학교종 개 이름 아실 거예요. 그러면 5번 줄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솔이잖아요, 솔. 그죠? 왜요? 여기가 도, 레, 미, 파, 솔이죠? 그죠? 그러면 솔, 솔, 랄라, 솔, 솔, 미 이런 식으로 솔, 솔, 미, 미 천천히 레. 자,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그죠? 자, 요렇게 치셔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개 이름이 딱 찍었을 때, 아, 그럼 여기가 레구나, 아, 여기가 미구나, 아, 여기가 솔이구나, 여기가 라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요. 꼭뭘 쳐야 된다? 동요를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두줄 밑에 두줄 오른쪽에 의해서 6번 줄이면 여기가 라면 얘가 라가 되고 그죠? 얘가 레면 얘가 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번 줄과 5번 줄을 그렇게 외웠으면 아 물론 4번 줄도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죠. 그죠? 한 줄로 어떤 학교종을 치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치거나 하셔가지고 개명을 외우시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6번 줄과 5번 줄을 외우면 이렇게 두줄 아래 두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같은 개 이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두 줄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두 줄을 이용해서 한번 쳐볼까요? 자, 지금은 6번 줄과 5번 줄을 이용해서 학교종을 쳐보면 여기가 솔 자리잖아요. 그죠? 솔. 그럼 여기서부터 솔, 천천히,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이런 식으로.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4번 줄에 솔이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이런 식으로.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해도 되고, 아니면, 솔, 미, 레, 미. 도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줄 같은 걸 이용해서 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판의 개 이름을 금방 외우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스케일도 적용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강의 좀 괜찮은 강의들이 몇개 있는데 그 강의들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지판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시겠죠? 하다못해 피리도 개 이름을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피리보다 훨씬 어려운
기타를 연주할 때 개 이름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코드만 잡고 치다 보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만 잡고 치시는 것보다 개 이름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무조건 개 이름을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판의 개 이름을 외우는 방법, 그쵸?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여러분께 딱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여러분들 이 영상이 15분짜리 쯤 될 거예요. 제가 15분 안에 여러분들 이 안에 만들었어요. 충분히 이거 한 세네 번, 네 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기타 지판 15분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쭉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강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그 다음에 광고도 좀 많이 봐주세요. 주변 지인들께 알려드리면 아마 기초나 중급 하시는 분들, 초급 중급 하시는 분들은 도움될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꼭 지판 외우세요. 응원드립니다.